안녕하세요. 신촌의 저명한 비평 모임 영토를 운영하는 이원길입니다. 저희 모임의 슬로건은 영화가 끝나고 시작하는 영화인데요. 한 번 보고 쉽게 잊혀지는 영화보단 보고 나서 무언가 배우거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 역시 그런 작품 중 하나인데요. 바로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그녀입니다. 가까운 미래, 테오드르는 다른 사람의 연애 편지를 대신 써주는 대필 작가입니다. I remember when I first started to fall in love with you like it was last night. Happy anniversary. My love. My friend till the end. Loretta. 그는 어느 날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인공지능 OS 사만다를 만나는데요. Hello, I'm here. Oh. 사만다와의 대화를 통해 삶의 공허함을 메어가며 행복을 느끼던 테오도르는 점차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Actually, the woman that I've been seeing, Samantha, I didn't tell you, but she's an OS. Really? It's great, actually. I feel really close to her. Like, when I talk to her, I feel like she's with me. 일단 이 영화의 색감은 매우 예쁘고 독특한데요. 그런 예쁜 색감이 단순히 시각적 즐거움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미학적 형식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를테면 테오드르가 사만다와 통화할 때는 마치 사랑에 빠진 듯 빨간색 의상을 입는데 마음에도 없는 소개팅 상대를 만나러 갈 땐 정작 노란색 셔츠를 입죠. 일종의 자기 방어, 마음의 벽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이 외에도 색상을 통해 인물들이 처한 상태나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지점은 인공지능과의 사랑이 역설적으로 인간의 감정을 반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인데요. 실체가 있는 대상에게 가짜 감정을 길어올리던 대필 작가가 실체가 없는 인공지능 사만다에게 진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묘한 아이러니가 많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Are you falling in love with her? That make me freak? No, I think anybody falls in love is a freak. 끝나고 나서 비로소 시작되는 영화 그녀를 감상하시고 영화가 주는 진한 여운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촌의 영화 비평 모임 영토의 운영자 이원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비평 모임의 운영자 이원길 님이 추천해 주신 작품 그녀와 함께 보면 좋을 영화 모두 올레티비 프라임 무비팩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실속 있게 아직 가입 안 해보신 분들은 가입해서 누려보시면 어떨까요? 네, 이번엔 배우 인터뷰 스케치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스타가 무술쇼를 찾았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올레티비.